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구성, 그리고 일반 심판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정부라든가 또는 국회가 정부나 국회 사법부 이게 각기 1시간 분량으로 했지만은 사실은 한 2, 3주 되는 보통 강의에서는 2, 3주씩은 하고 있죠.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구성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그런 관할권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3시간 분량으로 이렇게 배분을 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이런 기능을 하면서 다른 국가기관과 관련된 그런 사례로도 또 설명할 수 있으니까 헌법재판소에 그만큼 비중을 많이 두었습니다. 또 짧은 시간에 국회나 정부는 다뤄야 될 부분이 너무 방대해서 일정 부분은 강의안으로 대체하고자 이렇게 시간 관계상 그렇게 정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현대 1987년 헌법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누구도 정말 헌법의 규범력이 이렇게 올라가리라고는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었지만은 헌법재판소 도입으로 인하여 헌법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커지고 국민이 헌법 재판에 대해서 관심도가 이렇게 높아질 줄은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2008년도 11월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까지 한 16,000여 건의 헌법 재판에 관련된 결정이 내려졌고요. 그중에서 수백 건의 그런 법률에 대해서 또는 헌법 소원 사건에 대해서 인용이 돼서 그 인용률을 본다면은 한 5% 정도나 될까요? 위헌이나 헌법소원의 인용 결정 예를 본다면 5%밖에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2008년도 가을 그런 종부세 사건을 비롯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지대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헌법의 규범 내용에 관한 다툼 또는 헌법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헌법 침해에 관한 그런 다툼이 생겼을 때, 이를 유권적으로 해석해 주는 국가 작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국가기관 상호 간의 그런 권한에 대한 분쟁이 생겼거나,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성에 관한 문제가 생겼거나, 또는 하위 규범인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가 구체적인 재판에서 문제가 됐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재판소만이 유일하게 관장하는 이렇게 위헌정당이라고 정부에서 제소했을 때그 위헌정당 여부를 판단하거나 이렇게 헌법에 관한 재반 다툼,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유권적으로 해석해주는 국가기관이 바로 헌법재판소고 이러한 분쟁 해결 작용이 헌법재판작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헌법의 그거는 규범적 효력은 우리 헌법에서 헌법의 최고 규범 순서라든가 또는 이런 규정을 두고 있지만은 이런 규범적인 효력을 만약에 실현시킬 수 있는 헌법 재판 작용이 없다면 그러한 규범적인 효력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 재판의 규범적인 효력을 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헌법이 최고 규범이라고 하는 그래서 법률도 헌법에 저촉이 돼서는 아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건국헌법부터 담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그 법률이 과연 위헌이냐 합헌이냐 그 법률이를 없앨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제기됐을 때 1987년 헌법 개정 즉 현행 헌법 제도 내에서만 사실상 헌법에 관한 그런 재판이 활성화되었던 시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은 2차 대전 이전에 이 헌법 재판 제도를 둔 나라는 바로 미국이나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라는 세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 전제 한 2008년도 초까지는 한전 세계적으로 80여 개 국가가 헌법 재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헌법 재판소에 대해서 또 의구심을 품기도 합니다. 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했지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또는 대법원장이나 대법원장인 3인
또는 대통령이 지명한 3인이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되거든요. 그렇다면 민주적인 정당성이 떨어지는 국가기관이 어떻게 국회가 제정한 국민의 대의기관이 제정한 그런 법률을 위헌무효화시킬 수 있느냐. 이거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그런 제도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과 같은 그런 불문헌법 국가에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만든 법률을 위헌무효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준다는 것은 그건 민주주의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국과 같은 그런 나라들은 아예 헌법재판제도가 없죠. 그런데 헌법을 두고 있는 나라들도 우리나라와 같이 그렇게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과 같은 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다 살펴봤을 때는 하여튼 80여 개 국가입니다. 이거는 민주주의와도 밀접한 그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제가 민주주의를 설명했을 때 다수결원칙에 의한 민주주의, 상대적 민주주의는 고전적인 이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가 결정한다고 해서 항상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1인이 한 사람이 독재를 하면 독재국가지만 다수에 의한 독재도 독재라는 측면에서는 똑같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민주주의가 무슨 내용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민주주의는 다수결원칙을 하나의 그런 부수적인 내용으로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그런 그 국민에 의한 통치가 민주주의라고 봤을 때 비록 다수결원칙에 의하여 결정된 그런 그 법률이라 하더라도 헌법이 정한 기본권 제한의 그런 한계를 넘어섰다 또는 헌법상 명문의 규정에 벗어난 법률이다 라고 한다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에 의하여 위헌무효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바로 헌법재판제도입니다. 즉 헌법재판제도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 있어서는 다수결원칙보다는 소수의 보호 또는 소수 중에 가장 작은 소수는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뭐 사회적인 노약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외국인이라든가 또는 동성연애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소수지만은 그러나 현재 국가의 존립이나 제3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은 이런 사람들의 기본권도 최대한 보장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것이 실질적으로 헌법상의 정의에 맞다는 것이죠. 물론 헌법재판소는 좀 이따 보겠지만은 비강권 재판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제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헌법 수호 의지가 중요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다른 국가기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직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을 국민에 의하여 그 압력을 가해서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그 국민들의 그 헌법 수호 의지가 헌법재판제도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그 이런 점에서 봤을 때 헌법재판제도는 그 결국은 성문의 헌법 규정이 명백하게 있어야지 하위 규범이라든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이를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불문헌법 국가에서는 나타나기가 힘든 제도이죠. 그래서 성문헌법을 전제로 하면서도 이런 성문헌법이 최고 규범이고 국민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그 국가기관을 기속하면서 국민에게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국민에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기본권 효력의 직접성 이런 그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제도가 탄생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성문헌법성 또는 그 헌법의 최고 규범성 기본권의 직접적인 효력 이런 것들이 헌법재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헌법재판은 원칙적으로 입법작용도 또는 행정작용도 사법작용도 아닌 제4의 국가작용 이런 학설도 있지만은 원칙적으로는 헌법은 제가 보기에는 헌법이라는 규범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는 사법작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헌법은 일반 법률과는 달리 상당히 정치적이고 다른 국가기관을 기속하는 그런
국가기관을 기속하는 그런 특징이라든가 기본권을 보장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반 법률과는 다른 규범이지만은 그러나 헌법 자체는 일반 법률과 마찬가지로 사회 현실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그런 규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헌법 재판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사법 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단 사법 작용이지만 헌법 규범이 정치적인 규범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색채가 드러나는 그런 점도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헌법 재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역시 국가기관 상호 간의 그런 권한쟁의 사건에도 보지만 권력 상호 간의 그런 권력을 통제하는 기능. 결국은 헌법은 일반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해서 법령은 대통령이나 또는 국회와 같은 경우는 국회 규칙을 만들고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규칙을 정립하듯이 일반 국가기관이 규범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규범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노력하는 반면에 헌법은 국가기관이 만드는 게 아니라 국민에 의해서만 개정이 가능하죠. 그러면서 헌법은 다른 국가기관에게 일정하게 권한을 부여하기도 하지만 그 권한에 대한 통제 요소도 두고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에 의해서 헌법이 보장되는 것보다는 국가기관에 의해서 헌법이 침해될 여지도 많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헌법의 해석을 통해서 국가기관의 권한을 통제하고 정치적인 분쟁을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다른 그런 수단이 없는 마지막 최후의 경우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최후에 구조해주는 그런 헌법소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헌법재판의 그런 그 기본권 보호부터 정치적인 평화보장, 권력통제 그리고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헌법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맡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헌법재판의 그런 역사를 본다면 건국헌법에서는 헌법위원회와 그 탄핵상권을 심사하는 탄핵재판소를 뒀지만은 사실은 10여 년간 운영하면서 단 6건밖에 심사를 하지 않아서 헌법재판제도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에는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실질적으로 이 위헌법률 심사가 위주가 되었었고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는 미비했었던 것이죠.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정사에서 이 소위 독립된 그런 법관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독립된 기관으로서 최고 국가기관으로서 등장한 것은 4.19 혁명 이후에 소위 말해서 제2공화국 헌법에서 제4차 헌법 개정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소위 우리 지금 구체적인 그런 그 법원의 재판이 계류 중인 사건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용해야 될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될 때 헌법재판소가 그 심사하는 그런 구체적인 규범 통제 제도뿐만 아니라 추상적 규범 통제 제도도 규율하고 있었죠. 여러분들이 추상적 규범 통제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요. 구체적인 분쟁이 없는데도 일정 국회의원 또는 교섭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든가 또는 장관이 외국의 이 사례를 들어본다면요. 그런 장관이 법률이 제정이 됐는데 그 법률을 소위 효력 공포하기도 전에 또는 공포하고 난 뒤에도 적용하기 구체적인 분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률에 혹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그런 헌법재판의 종류를 우리는 그러니까 추상적 규범 통제제도라고 얘기합니다. 가령 독일과 같은 경우에는 추상적 규범 통제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독일이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1990년, 91년에 통일하고 난 다음에 독일에서 동독과 서독에서 가장 커다란 쟁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좀 그런 게 문제가 됐나 싶기도 하지만 소위 낙태에 대한 권리입니다. 동독과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남녀평등의 원칙을 따라서 모든 여성들은 낙태할 권한을 가진다. 그래서 낙태권을 권리로서 규정을 하고 있었던 반면에
서독에 있어서는 형법상 생명에 관한 범죄 중에서 낙태를 범죄로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동서독이 통일이 됐다고 하지만 이렇게 4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는 분단된 지 4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는 한쪽에서는 낙태가 권리로 한쪽에서는 낙태가 범죄로 취급을 당한 그 평가가 된 겁니다. 이에 이 문제에 대해서 법질서의 통합을 위하여 12주 내에 임신한 임신한 여자가 12주 내에 의사의 상담을 거친다면은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런 식의 그런 법 규정을 개정을 하게 됐는데 이에 대해서 기사당이라고 하는 당이 이게 헌법상 그런 생명권 보장에 위배된다라고 해서 위헌법률 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임신한 여자가 제기한 게 아니라 또 구체적으로 이 분쟁이 있어서 제기한 게 아니라 법을 적용하기도 전에 법적인 그런 구체적인 분쟁이 있기도 전에 이 특정 정당이나 국가기관이 그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미리 심사하도록 하는 제도가 추상적 규범 통제 제도고요. 독일은 구체적 규범 통제와 함께 추상적 규범 통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를 두면 남소의 염려, 즉 너무 많은 소송이 너무 많은 그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가능성이 많아서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두고 있지 않고요. 단지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런 종부세와 같은 경우에 종합부동산세금세를 부동산세를 내려고 세금 부과 통지가 오니까 그 세금 못 내겠다. 그래서 이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라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 제기된 행정 소송의 그 소송을 처리하고 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그 규정이 그러면 그 규정대로 부과가 된 거니까 만약에 소송이 그 법원에서 이루어진다면은 그렇게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 이렇게 나오겠지만 법원의 판단이나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종합부동산세를 규정한 법률 내용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라든가 또는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든가 또는 이중과세라든가 이런 문제에 봉착 이런 문제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선 재판을 중지하고 적용해야 될 법률의 그런 위헌 여부를 먼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헌법이 도입하고 있는 그런 구체적인 규범 통제 제도이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이제는 결정이 내려지고 난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세대 간의 합산 과세는 위헌이기 때문에 그럼 위헌으로 났다면은 이제는 그 위헌으로 난 그 조항을 위헌으로 난 조항은 무효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조항이 없어져서 만약에 당사자가 세대별로 합산을 해서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되었다면은 그러면 당사자는 세금을 낼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적용해야 될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나 주문이 달라지거나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심판 종류를 우리 추상적 그러니까 구체적 규범 통제 제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제2공화국에서는 이런 구체적 규범 통제 제도뿐만 아니라 추상적 규범 통제 제도도 상당히 상세하게 규율을 해서 우리 헌정사에서 최초로 헌법 재판 제도에 관한 규정을 헌법에 명시한 겁니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헌법재판소가 실질적으로 구성되기도 전에 헌법재판소에 관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대법원에서 위헌법률 심판 등을 관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3공화국에서는 제3공화국 헌법에서는 사실은 헌법재판에 지금 현행 헌법재판에 관한 사항 중에서 위헌법률 심판과 정당해상 그리고 선거소송 등은 대법원에 맡기고 탄핵심판소는 탄핵심판위원회에 담당하게 하면서 그 권한쟁의 심판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 당시에 단지 그 국가배상법 규정에 대해서 유일하게 위헌 판단을 내렸었고요. 나머지 군형법이라든가 방공법, 형법상의 사형제도, 강간죄 이런 규정에 대해서는 합헌 판단을 내려서 사실은 1963년부터 72년까지 그 소위 헌법 재판에 대해서는 한 네대 건 정도밖에 헌법 저 대법원이 판단을 하지 못했던 거였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헌법 재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법의 규범력은 유지가 되기가 힘들었던 거죠. 더더군다나 1972년부터 87년까지는 헌법의 규범력이 전혀 헌법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헌법의 규범력이 전혀 없었던, 사실상 헌법은 정치적인 장식품에 불과한 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전형적인 사례가 72년부터 87년까지 소위 헌법위원회 제도를 두어서 헌법재판을 담당하게 했지만 1972년부터 87년까지는 단 한 건의 헌법재판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87년 헌법을 개정할 때 헌법재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때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하면서 일부 여당 의원과 대법원에서는 자 헌법재판 제도는 사법작용이니까 대법원에서 관장하겠소라고 했는데 야당 의원들과 거의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이 반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1972년부터 87년까지 대법원에서 위헌이라고 판단을 해야지만이 헌법위원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단 한 건도 이런 그 위헌법률 심판을 제기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72년 이후에 그런 유신 독재 시절에 상당한 그런 인권 침해적인 법률이 많았었고 특히 80년 그런 그 언론기본법부터 상당한 악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실제로 인권의 보루라고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위헌적인 법률에 대해서는 헌법위원회에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거는 직무 해태에 불과하죠. 그래서 대법원의 주장을 대법원의 주장을 일소에 붙이고 헌법 재판 제도를 만들려고 노력한 결과 오늘날 그 위헌법률 심판부터 그 헌법 소원까지 다섯 종류의 헌법 재판 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런 헌법 재판소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위헌법률 심판 그랬으면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본다면 뭐 예를 들면 앞에는 날짜를 쓰죠. 뭐 2004 5 30 그러면 2004년 5월 30일 날 그 결정을 내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숫자를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2002 헌가 36 그러면은 2002라는 것은 2002년에 제기된 사건으로서 헌가는 헌법 111조에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처음에 나오는 게 위헌법률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헌가는 위헌법률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헌나는 아직까지 그 단은 딱 한 번 제기된 게 바로 탄핵심판.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한 사건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그 심판에 관한 사건에서 탄핵에 관한 사건에서는 2004 헌나 1 이런 식으로 하죠. 1이라는 것은 첫 번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해에. 그래서 2002 뭐 헌가 36 그러면 위헌법률 심판으로서 2002년에 제기됐는데 36번째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헌단은 우리가 지금 한 3, 40건 정도 처리가 됐는데요. 1988년 헌법재판소가 개소한 이후로 2008년도 11월까지 그건 권한쟁의 사건을 얘기하고요. 헌라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없을 겁니다. 아직까지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제기되지 않은 위헌정당 해산심판이고요. 이제 가장 많은 사건이 헌마와 헌바입니다. 그러니까 헌마는 헌법소원 사건인데요. 헌법소원도 크게 두 종류로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헌마를
그리고 위헌 법률 심판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당사자가 그 법률이 위헌이니까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주십시오 했더니 헌법 당의 법원에서 야 이거 제소 이거는 합헌이기 때문에 제소할 필요가 없다라고 기각할 때 당사자는 이것을 헌법소원에 직접 붙여서 직접 헌법재판소에 문을 두들겨서 직접 변호사를 고용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본래 의미의 그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아니기 때문에 유연심사형 헌법소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건 번호를 달리해서 헌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사건이 헌마, 헌바, 그 다음에 헌가 사건이고요. 이게 99.9%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탄핵 사건은 한 건, 그 다음에 권한쟁의 심판은 한 3, 40건 정도 되니까 16,000여 건의 사건 중에서 사실은 헌법소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죠. 90% 이상이니까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지만 그 중에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본다면 국회에서 임명하는 3인은 국회에서 표결에 붙여서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거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고요.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나 또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그런 3인, 그래서 6명의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위원회, 즉 소관상임위원회죠. 법제사법위원회라고 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위원회를 거쳐서 단순하게 국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고,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이니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보고서만 보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도록 돼 있으니까 모두 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거쳐서 국회의 동의, 즉 표결을 거쳐서 임명하는 반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이렇게 이중적이다. 그래서 이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 1988년부터 임명된 그런 그 제1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보면요. 아주 정치적인 그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는 8대1의 재판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 자,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과 대통령이 같은 정당 소속이라면 지금 현재 2008년도처럼 한나라당 소속이다. 그러면 국회에서 지명하는 그 3인의 재판관 중에는 2인이 바로 여당에서 지명하고요. 1인만 야당에서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중에서 두 사람. 그 다음에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역시 비슷한 정당의 색깔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국회 야당에서 야당이 지명하는 그 야당이 주로 추천해서 선출되는 그 한 명의 재판관을 제외하고는 8명의 재판관이 사실은 상당히 그 여당 위주의 성향을 가진 재판관으로 구성이 되니까 8대1의 결정이 상당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형식적으로 이 고전적 권력 분립 논의처럼 이런 식으로 이 국가기관에서 입법 집행 사법부에서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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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임명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국회 내에서 정당별로 여당과 야당 비율로 그리고 모두 다 인사청문을 거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것도 역시 헌법 개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헌 때 논의가 되겠죠.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기도 합니다. 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사실은 헌법 72조에 그런 정책 국민 투표의 위헌성 여부부터 해서 신임 투표를 붙이자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신행정 수도 이전에 관한 그런 헌법재판소의 결정 또는 탄핵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런 그 전여숙 재판관 임명까지 헌법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만큼이나 헌법에 관한 그런 관심도가 높아졌었죠. 이 조항도
2007년도에는 상당히 쟁점이 됐었던 조항입니다. 즉,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재판관 중에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을 문구 그대로 해석한다면 현재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해야 됩니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런데 이것은 지금까지 지금 2008년도 말에 이강국 헌법재판소 소장까지 단 한 번도 헌법재판소 소장을 이런 식으로 임명해 본 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처음에 헌법재판소 초대 헌법재판소 소장은 헌법재판소가 없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임명할 수가 없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해석해서 물리적으로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게 아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자는 얘기는 이건 논리적으로 재판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임명을 하자라고 해석을 하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전현숙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했을 때 그 합헌 의견을 제시했던 의견이고요. 물리적으로 해석해서 여하튼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임명해야 되는데 2007년도에 전현숙 재판관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하고 있다가 사직서를 내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그 소장 후보자로서 인사청문 그 특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했으니까 이거는 이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사직서를 내고 그것이 대통령이 그런 사직서를 접수를 했기 때문에 재판관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여야가 상당히 감정적으로 격돌을 하다 보니까 제기된 문제가 아니냐. 또 하나는 물론 아는 노무현 대통령이 차라리 순리적으로 그 당시에 전현숙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3년 임기가 있었으니까 3년 근무하고 있었으니까 그분을 그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했다면 소장의 임기는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명시된 바가 없고요. 그러니까 3년 근무했고 나머지 3년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지명을 하게끔 하는 절차를 밟았으면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 떠나는 마당에 6년 임기에 헌법재판소 소장을 새로 임명한다고 하는 것이 여당의 입장을 거슬리게 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지금은 국회법을 개정을 해서 그러면 헌법재판소 소장은 한편으로 재판관으로서 임명되려고 하니까 인사청문위원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또 헌법재판소 소장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거치고 이렇게 동일한 사람에 대해서 그럼 두 번 그런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이런 형식적인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국회법에서는 헌법재판소 소장이 되는 자 소장으로 임명될 자는 인사청문위원회를 거칠 필요 없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하나만 거치면 된다라고 국회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소장은 사실은 대법원장에 비하면은 상당히 그 별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원장은 대법관에 대한 임명 제청을 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사실은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간접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일반 대법관과는 별도의 지위죠. 특히 대법원장은 평상시에는 3인으로 구성된 부의 구성원이 아니라서 부의 구성원이 아니라서 사건에 직접적으로 재판 업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법관 중에서는 아주 독특한 지위를 독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을 하라고 해놓고 그 전원재판부 이것을 이제 보통은 재판부라고 하는데 9명으로 그런 구성된 전원재판부에 항상 헌법재판소 소장도 일반 재판관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심지어는 헌법소원에서 지정재판부를 구성할 때에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은 3인 3인 3인으로 3개의 지정재판부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 소장도 재판관으로서 지정재판부를 구성하니까 사실은 헌법재판소 소장은 행정 업무에 관해서 헌법재판소를 지휘하기는 하지만 일반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거의 동등한 재판에 있어서는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재판관 회의는 크게 두 가지로서 9명으로 구성된 전원 재판부, 보통 재판부라고 하죠. 그다음에 좀 아까 설명드렸었던 헌법 소원 사건에서는 이게 헌법 소원이 적법하게 제기된 거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헌법 소원이나 또는 위헌 법률 심판이나 권한쟁이든 크게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는 그 심판이 적법하게 제기가 됐느냐, 구체적인 분쟁에 있어서 적법하게 요건에 따라서 제기가 됐느냐 하는 적법 요건 심사와 실질적으로 그 국가 공권력의 행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헌법소원처럼요, 또는 위헌법률 심판처럼 또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본안 심사, 이렇게 적법 요건 심사와 본안 심사로 크게 나누어지는데요. 적법 요건 심사에서 요건에 맞지가 않는다 그러면 각하 결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지정재판부에서는 즉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는 3인 전원의 찬성으로 요건 충족이 안 됐다라고 하면 헌법소원에서 각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헌법 재판을 위해서 요건 심사는 상당히 형식적이고 기술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헌법 재판 중에서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독특한 이런 제도 중에 하나가 4인인 사람은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된다. 따라서 헌법소원과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를 반드시 둬야 됩니다. 헌법소원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많이 흔히 접하고 있는, 그래서 헌법재판 중에서 99%를 차지하는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가 원칙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서면 심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도 없고, 헌법을 전공한 사람들이나 또는 헌법을 전공한 최소한 뭐 대학원생들도 쉽게 그 침해된 기본권이 뭔지 또는 어떤 법률이 위헌인지 이렇게 제기할 수도 있는데, 굳이 변호사를 두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이 변호사한테 유리한 조항 아니냐라고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그 변호사 강제주의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결국은 퇴직하고 난 다음에 변호사로 개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렇다는 비판도 있지만 그건 좀 우스갯소리일 것 같고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의견에 따르면 소송 경제의 효율성이라든가 또는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게 하는 게 위헌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사건이 제기가 됐으면, 심판이 제기가 됐으면 그에 대해서 사건 관련자들의 그 의견서를 듣고, 그 다음에 연구관으로 하여금, 담당 연구관으로 하여금 연구를 시키기도 하고 하면서, 또 심리가 그래갖고 종료가 된다면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평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재판관위에서 사건에 대한 평의를 하는데, 평의에서는 먼저 주심 재판관이 사건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검토하여 발표하고 재판관들 사이에서는 평의를 의견을 교환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표결을 하게 됩니다. 평결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위헌이냐 합헌이냐 또는 각하냐 뭐 기각이냐, 그거는 뭐 헌법 재판의 그 종류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정 유형이 나오고 그건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평의의 내용은 비밀입니다. 따라서 평의의 내용을 누설했다면 그거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이 법률에 위배됐기 때문에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그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과 접촉한 바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재판연구관이었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접촉을 해서 재판관이 만약에
그런 평의 내용을 누설했다면은 상당히 커다란 문제가 됐겠죠. 그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오랫동안 그런 법관이나 변호사로서 재직했던 분들이라 이러한 그 문제의 내용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거고 개별적으로 접촉은 안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평의의 결과 모든 개인들은 개별적으로 의견을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헌법소원 사건에서 6인 이상이 그 인용 결정을 내렸다면 그것이 법정 의견이 되고 위헌 법률 심판에서도 6인 이상이 위헌이라면 그것이 법정 의견이 되지만 다수가 찬성했다고 해서 그 다수가 법정 의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5명의 재판관이 법률이 위헌이다. 지금 간통죄 사건과 같은 경우가 그러죠. 제4차 간통죄 사건에서 5명의 재판관이 위헌이라고 했지만 최종적인 법정 의견은 그 간통죄 규정이 합헌이라고 나왔습니다. 왜? 6인 이상이 9명의 재판관 중에서 6인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위헌 법률 심판에서 위헌 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헌법재판제도 중에서 우리가 상당히 법적인 안정성을 상당히 추구하고 있구나 하는 거 그런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 중에서도 일정한 영역에 있어서는 가처분이 허용되지만 그런 가처분은 아주 예외적으로만 인정이 되는 제도입니다. 헌법재판 중에서는 역시 그 헌법재판의 결정의 효력이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요. 헌법재판소는 이미 동일한 사건에서 한번 결정을 내렸으면 본인이 그 헌법재판소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효력상 이런 불가변력이 나타나서 스스로 이것을 고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결정이 한번 선고되면 누구도 통상의 이런 소송 절차를 통해서 이를 다툴 수 없습니다. 단지 예외적으로 재심 사유에 허용하지 않는 한은 지금까지도 재심은 허용된 사례가 굉장히 드물어서요. 위헌법률 심판 안에서는 한 번도 인정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쟁력이 생겨서 이미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린 사유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는 거죠. 또 그 기판력이라고 있어서 소송 그 헌법재판소가 이미 내린 그런 결정과 다른 내용의 결정을 후소해서 다시 내릴 수가 없다는 점에서 기판력이 인정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내용에서는 기속력이라고 해서 위헌법률 심판의 위헌 결정,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 헌법세원의 인용 결정은 모든 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위헌법률 심판에서 위헌, 무효 결정을 내렸다면은 모든 국가기관은 그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해서 안 되고 집행해서도 안 되고 사법부가 판단의 근거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헌법소원의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면은 그런 인용 결정의 기속력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니까 그 결정의 내용에 반하는 그런 국가 권력의 행사는 있어서도 안 됩니다.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대등한 양 국가기관이 행사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대로 되었던 또는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되었던 간에 권한쟁의 심판은 그것이 기각이든 권한쟁의 인용 결정이든 간에 이거는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도 역시 그 사안에 관해서는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기관은 그런 어떤 처분을 할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준수해야 되고 동일한 사정하에서는 또는 동일한 내용의 공권력을 금지하는 이런 기속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의 결정의 효력 중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해야 될 것은 사실은 그 위헌법률 심판의 그런 위헌 결정이나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에서 법률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려진 경우에는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마치 새로운 법을 제정하듯이 법규적인 효력, 즉 대세적인 구속력이라고도 하는데요. 또는 일반적인 구속력이라고 하는데요. 법규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종부세 결정에서 세대별 과세가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이 됐으면은 더 이상 그 조항은 위헌 무효가 되니까 마치 법이 폐지된 거나 마찬가지의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법을 제정한 거와 마찬가지로 그 조항은 이제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 법률 조항이 없으니까 그 법률을
적용해서도 안 되고 집행해서도 안 되고 사법부의 판단으로 삼아서도 안 되고 마치 법률이 개정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법규적인 효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 정도로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위헌법률 심판과 구체적으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그다음에 특히 적법요건을 중심으로 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알아보도록 결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